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롱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롱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롱톤, 톤을 좀 길게 하는 연습인데 이 롱톤 연습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먼저 이 롱톤 연습하는 기본적인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모든 음을 메트로놈 60 정도 템포를 두시고서 한 음을 8박자씩 쭉쭉쭉 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음대 반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갔다가 고음 파샵까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는 연습을 이제 롱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롱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호흡을 늘려주고 내가 좋은 앙불시어가 잡히도록 해주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 선생님 저는 롱톤도 매일 연습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롱톤을 연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롱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바꿔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롱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치아가 정확하게 패치에 고정이 돼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아랫입술에 내가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호흡이 떴나 안 떴나. 내가 호흡이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쓰고 있나. 내가 지금 호흡을 따 깔아안고서 이렇게 호흡을 사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손에 손으로 악기를 들고 있나. 아니면 들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몸에 힘을 줘야 돼. 내가 지금 힘을 많이 좀 줬나? 안 줬나?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롱톤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 이 하나 8박자를 끌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큰 소리를 내가 내고 있나? 이런 연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롱톤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멍하고 롱톤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롱톤 연습이라 할 수가 없고 그냥 악기 부는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대로 좀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롱톤을 연습을 하고 있다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롱톤 연습을 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롱톤 연습을 하신다면 실력이 지금 2배 이상 쑥쑥쑥쑥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롱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고 앞에 연습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롱톤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했는데 요 롱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건 자세한 영상을 제가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